그야말로 일석이조. 우와! 녹아 녹아 녹아!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조개 국물까지 원샷! 국물이 끝내줘요! 내가 잡아서 직접 먹으니까 아우 보람 있네요. 끝내줘요. 갯벌 체험장 옆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단다. 세상 낚시 체험하러 왔어요. 배를 타고 한 시간만 바다로 나가면 또 다른 세상 펼쳐지니 조신하던 우리 어머니들도 180도 변신. 트로트의 요정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랑 먹고 살아요. 아싸. 갯벌 체험도 하고요. 배도 타고요. 얼마나 좋아요. 난생 처음 낚싯대 잡는 초보 강태공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선장님이 직접 지도해준다. 아, 못하시는 분은 껴주세요. 시끄럽다.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미끄러지 징그러워가 나 사장님이 껴주셔야 돼. 아, 온 것 같아 이거 어떡해. 은근한 고기의 입질을 벌써 눈치챈 우리 어머니. 초보 생활 30분 만에 월척 낚았다.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아줌마 한다면 한다. 월척 세리머니 계속되는데. 우악자지껄한 건배를 시작으로 하하호호 아줌마들만의 유쾌한 개 모임이 선상에서 벌어졌다. 거침없는 솔직함이 매력인 아줌마. 오늘 그 힘 제대로 보여준다. 죽여줘 죽여줘. 너무 고기가 맛있다. 아우 맛있어. 내가 잡은 고기라 너무너무 맛있어. 내가 잡은 우럭이 끝내줘요. 다음 요리는 우럭매운탕. 고춧가루 외에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싱싱한 바다맛 그 자체가 환상이다. 우럭은요 머리를 이렇게 먹어야 돼요. 어두육미 고기맛 제대로 아는 멋쟁이 어머니 맛이 어떤가요? 낚시도 하고 고기도 먹고 최고입니다. 곧 피는 봄 꼭 해야 할 값진 체험여행도 있다는데. 가족과 함께 왔어요. 야구경하러. 대관령 대표 선수 미스야 봄맛이 나온 손님들 위해 배꼽 인사 먼저 정중히 드리는데. 아이들에겐 신나게 뛰어노는 것 자체가 최고의 체험일터. 뭐 많이 오실 때는 뭐 우리 100분 이상 오시고요. 지금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저희 마을을 잡고 있습니다. 몽실몽실한 양털 위에 앉으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가는 듯 동화 속 세상으로 빠져든다. 오늘 처음 타봤는데 무서워서 좀 재밌어요. 고집만큼이나 힘도 무척 세다는 양. 꼬마들이 버텨내기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다. 아이들과의 모처럼 봄나들이의 은근히 더 신나신 우리 어머니. 예쁜 양 때 끝내 따라가지 못하는 눈물 나는 사연이 있다는데. 뭐야? 똥천지. 어이 신데렐라 구두 다 망가지겠어. 봄마실의 마음은 이미 공주다. 양도 만지고 체험도 하고 너무 좋아요. 대관령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찔한 체험도 있다. 뭐 하실게요? 눈돌 아래 들어가서요? 네.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대한민국에서 봄이 가장 늦게 온다는 대관령. 덕분에 햇살 따뜻한 요즘도 눈꽃 세상 보는 특권 누릴 수 있다. 꽃도 열흘이면 지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 5월이 오면 얼음동굴의 황홀경 두 번 다시 구경할 수 없다니 일단 떠나고 볼 일이다. 신기해요. 왜? 봄에 눈이 있으니까. 워낙 여기 눈이 많은 마을이라서요. 아직 다 안 녹았어요. 봄 속 겨울 여행을 떠나온 아이들의 가슴 속엔 오늘이 영원한 추억이 될 터. 달랑이는 봄바람에 가슴 설렌다면 당신은 행운아. 더 늦기 전에 지금 온몸으로 봄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뒤집힐 듯 말 듯 두 바퀴로 자동차 운전하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처리하기. 순간의 방심도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일을 하는 극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m 해안 절벽을 맨손으로 타는 등반가에서 해발 390m 외줄 위 아찔한 작업맨까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최고의 강심장들을 VJ 특공대가 만나봤습니다.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위험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극한의 사람들이 있다. 남자로 태어나 이 짜릿함 아닙니다. 느껴서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바라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다리는 휘청휘청. 우연천만한 순간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 강한 사람들을 만나보죠.
경남 동영의 한 선착장. 위험을 찾아다니는 간 큰 사람들이 모였다. 암벽하러 가는 거죠. 또 암벽이라면 산으로 가잖아요, 지금. 야, 근데 바다에도 좋은 암벽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따라 보시죠. 허름마다 저 멀리 기상 초월 암벽이 존재한다니 함성결로 터진다. 여기가 바로 해류가 짱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곳에 깎아지는 해벽이 있었다. 높이 180m에 이르는 수도 신선바위. 아찔한 수직 해벽 앞에 모두 잠시 꿀먹은 벙어리. 아, 여길 진정 오를 생각인 것이오, 시방. 에? 지금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어떻게 주차하지를 못하겠는데. 왜요, 왜요? 아니요. 아이고, 지금 벌써 저 제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너무 좋습니다. 적은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1단계 암벽의 로트부터 샅샅이 파헤친다. 난이도 차이가 있고 높이도 차이가 있고. 이쪽 왼쪽은 단피치 자리고 이쪽에 보시는 바위는 정상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2단계 작전,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장비 착용해야 비로소 해벽 등반 준비 완료. 스릴도 있고 재밌고 좋아요. 다 각자 주의하고. 어디 네! 드디어 위험한 도전이 시작됐다. 최고 베테랑 암벽군이 저주자 90대에 가까운 경사진 해벽을 거침없이 오르고. 다음은 오늘의 홍일첩. 가글레 출발.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내게 맡겨라. 홍일정 아줌마 깎아지는 절벽 타기를 시작한다. 짜릿한 스릴이 나는 좋아. 허공에 매달린 겁 없는 사람들. 하지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아, 제발 누가 이 사람들 좀 말려줘요. 에? 발 아래에 있는 시퍼런 바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목숨 걸고 오르는 사나이.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러는겨? 왜? 아저씨 위험해야지만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긴장된 만큼 또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또 그런 긴장감이 또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돼 돌아옵니다. 다시 히말라야인들 이보다 아득하랴. 활력 찾자고 목숨 내놓은 간 큰 사람들. 그러나 단지 거기 해벽이 있어 오를 뿐이라니. 그 누가 이들을 막으리요. 억수로 어지럽구만. 아이고 백맹토다. 이 기분 때문에 이리 높은 데 힘겹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장모님도 좀 원하게 하십니다. 위험을 감수한 수직 해벽 청소. 너도나도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또 위험감 그것 때문에 또 스릴 있고 하니까 진짜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좋네요. 남자로 태어나 이 짜릿함 아닌가. 한 큰 사람들 찾아온 것은 이번에도 경남 통영. 통영의 명산 미륵산의 관광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인데 요즘 들어 더욱 바빠진 이유가 있단다. 4월 18일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m에 달하는 국내 최장거리. 케이블카에선 300리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반면 위험을 무릅쓴 작업맨들도 있다. 예, 중간 지주에 그 롤러들이 있는데 그 상태 점검하러 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나선 작업맨들. 그들의 일터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54m 철탑이.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발날의 아찔한 높이도 두려울 게 없는 대단한 작업맨. 케이블카 안전 운행을 위해선 이 정도 위험은 너블라블함이요. 허공에선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이다. 아, 근데 난 심장 떨려 죽겠군.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무서워해요. 걱정해요. 무섭죠. 무섭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아슬아슬한 고공 작업이 계속되는 한편 척 봐도 답 나오는 물체가 케이블카에 턱하니 탑승한다. 아, 지금 점심시간이라서요. 작업자들 상부로 캐분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자장면 출발합니다. 자장면은 작업맨들이 있는 상부 지지에 도착. 식사 도착했습니다. 지상에 발댈 틈 없이 바쁜 작업맨들을 위해 공중만찬이 준비되고 제각각 밥 먹을 태세 준비하는데 공중만찬의 명당은 따로 있으니 억수리 나는 철탑이. 이거 기가 막히는구만 내가. 그래도 자장면은 입에 넣는 대로 술술 잘도 넘어가니 이만한 만찬이 어디 있겠는가. 절경을 보면서 이렇게 짜장면 누구나 그 먹을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짜장면 먹으니까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작업맨. 그 보람도 남다르다. 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이 넓은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상까지 위험은 어디나 존재하니 이번엔 차 내력이요. 쩍쩍지근한 차들이 한결해 보인 까닭이 있다. 뽀뽀원 생사에 있을 차량들입니다. 바람처럼 나타난 사총사는 자동차 묘기 드라이버. 13만의 한국 공연을 위해 직접 준비를 하는데 나름의 공식이 있단다.
We have put out the cones now within 21 meters. 42. Yes, 21 steps. 21 steps. 자동차 쇼에 쓰이는 차는 순수한 판매용 차. 정확한